지어진 지 3개월 된 신축 아파트.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집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벌레떼의 정체는 또 나타난 원인은 무엇일까요? 새 아파트에 벌레가 나와. 곰팡이를 먹는 나무 곰팡이 호파리라고 합니다. 생애에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했다는 기쁨도 잠시. 그 꿈이 악몽이 돼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건과 사람들에서 취재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기다린 시간만 5년. 마침내 그 꿈을 이뤘다는 박진희 씨. 그녀에게 이곳은 생애 처음으로 마련한 내 집입니다. 계약하고 2년을 손꼽아 기다려온 입주. 하지만 텅 빈 집에 놓인 뜯어진 가구들.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동안 이 집이 지어질 동안 사실 오매불망 여기는 입주할 생각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입주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곰팡이랑 이제 벌레 때문에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새 아파트에 벌레가 생겼다는 이야기. 그녀를 따라 안방 옷장에 들어가 보니 죽어있는 수십 마리의 벌레떼들. 이 벌레는 언제부터 나타난 걸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벌레가 있었어요? 6월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곰팡이랑 벌레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희 씨가 계약한 아파트가 지어진 건 불과 3개월 전. 총 1169세대 규모로 지난 6월 14일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한 때부터 아파트 곳곳에서 벌레떼가 발견됐습니다. 하자마자요. 새 아파트인데요. 시공 건설사는 한 달간 총 1169세대 중 1090세대에 대한 방역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건설사의 방역 조치 후에 문제는 해결된 걸까요? 여기 보시면 벌레 사체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조금씩 벌레 보이실 거예요. 벌레떼가 자주 출몰한다는 신발장 가구 주변을 현미경으로 살펴본 결과 신발장 가구 틈 사이마다 벌레 유충의 흔적이 아이고. 확인됩니다.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새 집의 상태가 믿기지 않는다는 진희 씨. 진짜 너무 징그럽고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이런 게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하지만 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주민은 또 있었습니다. 입주하고 나서도 불안한 마음에 수시로 벌레를 확인하고 있다는 송지현 씨. 방역이 두 차례나 이루어진 상태인데도 살아있는 벌레들이 발견되는 상황. 문제는 벌레는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같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음식을 먹거나 할 때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3개월 전부터 나타나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벌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제작진은 병해충 전문가와 함께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에서 발견되는 벌레를 확인해봤습니다. 네, 얘는 지금 암컷이네요. 이제 소형 파리류로 이렇게 곰팡이를 먹는 나무 곰팡이 호파리라고 합니다. 주로 나무에 핀 곰팡이를 먹고 사는 해충 호파리가 신축 아파트에 나타난 원인은 무엇일까요? 외부에서는 날아서 절대로 여기에 산란하러 오지는 않거든요. 그 발생했다면은 이미 오염된 자재였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큰 문제 아니에요. 폭파리떼가 외부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폭파리떼는 아파트의 주방과 옷장, 현관 신발장에서 주로 발견된 상황. 그렇다면 아파트 가구 자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목재 전문가와 함께 폭파리떼가 출몰한 가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곰팡이가 피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이 옆으로 지금 확산돼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파티클 보도를 살펴보면은 절단면에 푸른 곰팡이, 흰 곰팡이, 노란 곰팡이 세 종류가 지금 살아가 있는 상태고 절단면이 표면 코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수분이 들어오고 그 부분에서 곰팡이가 오염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공 당시 곰팡이 오염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는 불가능했던 걸까요? 마감 처리를 하려면 장비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뭐 쉽게 말해서 손도 한 번 더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가구 자재의 오염으로 인해서 벌레와 곰팡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 오염된 자재로 인한 불편까지 주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음식을 담는 그릇에 곰팡이와 냄새가 밴 건 아닌지 수시로 확인한다는 세영 씨. 곰팡이 냄새 때문에 걱정 많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항상 냄새 맡아보고 그래서 한 번 닦고 그다음에 다시 먹어요. 가구 자재에 핀 곰팡이가 또 다른 곳으로 퍼지는 건 아닐까. 수시로 환기를 하고 습기 제거제를 사용해도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아이들한테 좀 기저 기관지 안 좋을 것 같고 또 저도 지금 이제 임신한 상태니까 폐한테 그런 영향이 가거나 나중에 아이 신생아가 나왔을 때 그 신생아한테 또 영향이 미칠까 봐 지금 그런 게 제일 걱정이 돼요. 곰팡이 핀 가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건설사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 어떻게 건설사에서 얘기를 했냐면 입주하면 없어진다. 입주하면 없어진다. 닦으면 없어진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무책임한 이야기를 답변이야. 하더라고요. 일단은 조치를 한번 받고 곰팡이가 이제 또 번식이 되는지 그거라도 지금 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닦아주는 거에도 지금 한계가 지금 생기는 거잖아요. 주민들은 곰팡이를 닦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어디 일반 가게에 가서도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물건만 사도 흠이 있으면 다 교환해주고 환불을 해주는 게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몇 억짜리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고 보니 이렇게 곰팡이 천지에 벌레에 너무 속상하고요. 건설사 측은 서면 답변을 통해 일부 세대의 방역 조치와 곰팡이가 핀 가구 교체 결과를 알려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장을 살펴본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곤충 같은 경우는 걔들이 좋아하는 이제 환경이나 그런 서식처에서 이제 서식을 하고 번식을 하기 때문에 곰팡이를 없애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가 오염된 부분을 닦아낸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그것을 없애는 것일 뿐이지 곰팡이는 피어날 수 있습니다. 나날이 치솟는 집값, 힘들게 마련한 내 집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것, 주민들의 큰 욕심일까요? 이 집은 저희에게 첫 집이에요. 아직 입주도 못하고 있고 저도 여기 밖에 아이들이랑 같이 다니는 가족들 보면 저도 그냥 근심 걱정 없이 곰팡이랑 벌레 없는 깨끗한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몇 억씩 들여 산 아파트인데 들어가 살고 싶어도 환경적 요인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고요. 빨리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서 깨끗한 환경에서 아이들과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새 집의 로망과 꿈을 앗아간 혹파리 때와 곰팡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나오기를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